아, 배가...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. 아, 저 얼른... 아, 저 화장실을 빨리... 빨리요. 아, 저 화장실이요, 화장실. 어떻게 된 거예요? 짱구 말이 김무혜라고 나갔다던데 몸은 괜찮아요? 어디 다친 데 없고요? 들어가서 얘기해요. 형수님이 김무혜 시켜서 납치했었다고요? 김무혜이 봄이 얘기할 거 있다면서 날 유인했어요. 홍지원이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지시했고요. 아니, 갑자기 왜? 아 참. 아까 혜주가 여기 와서 계속 서리 씨 찾았어요. 구혜주요? 그럼 나랑 구혜주 못 만나게 하려고 빼돌렸단 얘긴데? 아무래도 구혜주가 홍지원과 나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. 홍지원이 내 진짜 실체를 알았는데도 탈옥수로 신고 안 한 걸 보고 이상하다 싶었겠죠. 형님 혼수상태 만든 사람이 형수님이라는 거 알면 혜주가 엄청 충격이 클 테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었겠죠. 홍지원, 이대로 둘 수 없어요.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계속 사람을 유인하고 납치, 협박할 거예요. 어쩌려고요? 확실한 경고장 날려야죠.